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유사투자자문 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신고하고 있고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만 소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가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과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의 곱하기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의 기대값도 높아야 되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회사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기대값은 높은데 회사 이익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 그런데 주가가 높은 경우가 있고,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높아서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업종은 사람들의 기대값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 업종.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값만 조금 올라오면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대값은 높은데 회사의 이익이 낮은 업종은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그 회사의 펀더멘탈인 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회사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정말 많은 분들이 제 건강 그리고 제 눈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그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번 시도해봐라. 그러니까 일종의 식이요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눈 관련, 그 다음에 제 뭐 그런 눈 외에도 제 건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악플은 얼마든지 달 수 있습니다. 저도 악플에 좀 강한 내성을 가지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플을 떠나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고 영상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갈 건데 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기업 분석 훈련소의 목적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 매수 매도 추천 권유가 아님을 한 1000조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떤 특정한 형태의 무슨 세력을 형성해서 이거를 뭐 매수 매도를 유사 투자 자문 업처럼 리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제가 종목을 올릴 때 이 회사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이 회사의 업종, 이 회사 업종의 성장성, 이 회사의 펀더멘탈의 앞으로 좋아지는 여부, 구조적인 성장 여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진 다양한 차트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가진 다양한 수급,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이 회사가 가진 투자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측면,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 측면, 그 다음에 이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관련돼서 어떤 기업과 산업을 알아가는 그런 측면으로 이걸 기업 분석 훈련소를 소개해드리는 거지 이 종목을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 의도와 무관하게 저를 마치 막 조정하려고 왜 고점에 있는 종목들만 올리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종목백화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제 본질과 의도를 흐리고 무관하게 만드는 일종의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오해하게 하는 이 기업분석 훈련소의 본질과 목적과 취지를 제발 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거 고점에서 올리는 거에 대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분들
고점 여부 논란, 종목에 대한 고점 여부 논란, 이걸 종목을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고점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제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제발 보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굉장히 오버하시는 거예요. 뭐 제 영상 3부로 올릴 걸 2부로 쪼개서 적당히 내용을 줄여서 올리고 뭐 내용을 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분이 직접 유튜브 찍어서 그분이 영상 줄여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상 길이나 영상의 편집 그다음에 구간 나누는 것까지 하시는 거는 너무 지금 선을 넘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보면은 그 찌푸려지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대한 잘못된 거를 지적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또 다양한 종목들 올려달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뭐 편집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고점 뭐 얘기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종목백화점 아니냐 그런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시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까지 그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까지 제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수매도 추천 아닌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 종목이나 업종을 선정할 때 어떤 투자 그 시기를 가려가면서 이 종목이나 그 업종을 선정하는 게 절대 아닌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순수하게 특정 시기를 가리지 않고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그냥 쭉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림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뭐 고점 얘기, 종목 백화점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 얻고 어떻게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만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차트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가격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런. 그 정도 딱 측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런 가격의 흐름을 보였고 과거에는 이런 과거의 흐름을 보였구나. 앞으로는 과거의 가격 흐름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구나.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차트의 가격, 특정 가격대를 말씀드린 거는 그 가격대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그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또 예민하신 분은 목소리가 왜 그러냐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목이 아파가지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이 둔탁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력기기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인프라 산업이잖아요. 인프라. 인프라는 첫 번째 신규 수요가 있고 교체하는 수요가 있죠. 네, 신규 수요 말고 이 교체 수요가 굉장히 장기예요. 지금 북미에서 이제 대거 교체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이 속한 전력기기 같은 거는요.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을 쓰고요. 그죠? 심지어 40년에서 50년 텀으로 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노후화돼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굉장히 어떤 높은 기술적인 진입장벽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 진입장벽은 다소 낮은 편이다. 하지만 어떤 게 있냐? 선점효과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당연히 엄청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갑니다. 캐펙스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력이 돼야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커스터마이징, 고객 맞춤화,
어느 업종이나 어느 제품이나 당연히 고객 맞춤화되어 있는 게 당연히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번째는 뭘까요? 해외 공장 플러스 품질 납기. 해외 공장 품질 납기 이걸 다 합쳐서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네.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글로벌로.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은 어떤 상황이냐? 선점 효과를 잘 누린 업체 중에 하나고요. 캐펙스 투자를 꾸준히 했어요. 글로벌로. 세 번째는 고객 맞춤화 커스터마이징을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공장을 많이 갖고 있고요. 품질과 납기에 대한 레퍼런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기기 중에서는 글로벌로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기술력, 레퍼런스, 캐펙스 투자를 다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요거 네, 오늘은 9월 13일 수요일이고요. 9시 35분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인프라 평균, 인프라라고 하면 전력기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굴삭기 같은 기계 장비까지 네, 다 포함했습니다. 두산박해,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LS전선 아시아, 네, 진성 TEC 이런 회사들의 1월 대비 9월달 평균 수익률은 93%를 나타냈고요. 이 중에 역시나 효성중공업이 수익률 146%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1등을 기록했습니다. 2등은 네, 2등은 일진전기, 그죠? 3등은 재룡전기. 우리의 HD 현대 일렉트릭은 저는 일진전기나 재룡전기보다 압도적으로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이 펀더멘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이 120%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동안 67% 정도밖에 수익률을 안 나타냈어요. 물론 시가총액이 2조랑 4,400억의 차이도 있지만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의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고 좀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체결 강도는 줄어들었지만 장기 오히려 60일 95.28, 120일 94.61, 240일 92.78, 361 100.24로 장기 체결 강도가 높다는 거는 장기성 물량은 매도세보다 제가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100에 가까울수록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많은 거고요. 100이랑 차이가 많이 날수록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전력기기 쪽 중에 압도적인 원탑인 HD 현대 일렉트릭을 당연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인프라 관련된 주식 중에 꼭 달았으면 하는 종목 두산박해 아니면 효성중공업 아니면 현대건설기계 아니면 LS전선 아시아 아니면 진성 TC 아니면 LS일렉트릭 이 중에 꼭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뤘으면 하는 종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장 많이 달린 종목은 제가 한번 기업분석 훈련소 1번 두산박켓, 2번 LS일렉트릭, 3번 HD 현대 인프라코어, 4번 HD 현대 건설기계, 5번 LS전선 아시아입니다. 이 5개 중에 꼭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뤘으면 하는 종목은 얘기해 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은요, 전력기기가 49%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회전기기가 20%, 배전기기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가 전년 대비해서 30.8% 성장한 1조 한 4천억 가까이 매출 구성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조 6천억까지 18%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구성에서 20%를 차지하는데, 전년 대비 36% 성장했고요. 매출 규모로 치면 5,500억인데요. 내년에도 역시 14% 성장해서 6천억대, 25년에는 7천억대까지 네, 회전기기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배전기기도 6,600억에 아주 고르게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가 고르게 매출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배전기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3.7% 성장하고요. 6,610억, 그리고 내년에는 8,270억까지 배전기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배전기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전체 수주 잔고는요, 작년에 3조 5천억이었다면 올해 거의 5조 가까운 4조 9,740억의
엄청난 수주잔고, 41%가 수주잔고가 늘어나고요. 내년에는 5조 한 5천억 정도 수주잔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11% 이상 수주가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신규 수주가 3조 7천억에서 작년에, 올해도 4조 2천억, 내년에 3조 7천억. 내년에 지금 추정치로는 3조 7천억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신규 수주 관련돼서는 여기 다시 4조대, 내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게 계속 추가 수주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빵빵하고 신규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매출이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 골고루 구성이 돼 있는데,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 모두 지금 역성장 없이 고르게 20% 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거는 북미 시장인데요. 네, 북미 시장에서 전체 수주의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50% 가까운, 45% 가까운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압기인데요. 아까 이 변압기가 요 배전기기에 들어가는데, 변압기가 PPI, 네, PPI가 뭘까요? 네, 요거 약자입니다. 한번 숙제로 내드릴게요. 뭐의 약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 그리고 지난번 숙제 답변 많이 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다 맞게 하셨고요. 제 RSI의 기준점은, 네,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 아, 근데 보통 RSI 그거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요. 기본으로 세팅된 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6월 달에 336포인트로 역대 최고치 북미 변압기 값을 기록했고요. 3년 동안 170% 급등했어요. 그만큼 피와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뭘로 할 수 있느냐? 미국의 명목 설비 투자가 9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10%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명목 설비 투자, 요게 9개 분기 연속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구조적으로 명목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미국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죠. 네, 굉장히 지금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슈가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가파른 인프라 투자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일자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법과 일자리법이 같이 공동으로 연계돼서 지금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AI 지금 또 핫하잖아요. AI도 관련된 IDC라고, IDC가 뭐죠? 대형 데이터 센터. 이것도 투자금 사이클이 최소한 3년 이상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캐펙스 투자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인프라 투자 법안까지. 그리고 중국을 지금 견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력 인프라 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죠. 그래서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게 산업의 근간이에요. 뭐라고요?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게 산업의 근간인데, 아까 30년 텀, 40년 텀, 50년 텀이 왔어요. 지금 교체 수요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8월달 잠정 수출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출 데이터는 후행 지표잖아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앞으로는 다시 하반기에 이런 전력기기 쪽에 수요가 좋아질 거다. 두 번째는 전기 강판 등의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월 달에, 덴마크의 해상풍력 기업, 이거 올해 6월입니다. 샘코 마리타임이랑 총 792억의 해상 변전소용 변압기, 기자재 수주를 받았어요. 이게 이 샘코 마리타임이 수주한 게 발트해 연안에 개발 중인 폴란드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산업이에요. 발트 연안에 개발 중인 폴란드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발틱2 프로젝트에 납품하는 건데요. 처음으로 이제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도 진출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화되겠죠. 해상풍력 시장 얼만큼 성장하죠? 연평균 26%씩 성장해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해상 변전소형 변압기 기자재 신규 시장에 막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덴마크의 샘코 마리타임을 필두로 유럽에서 해상풍력 시장에 변전소용 변압기 기자재 추가적으로 계속 수주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선점 효과, 레퍼런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모든 게 다 만족을 하니까 이렇게 덴마크의 생포 마리타임 같은 게 수주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작년이에요. 22년 12월 달에 GE는 아시죠? 너무 잘 아시는 제네럴 일렉트릭, 여기에 리뉴어블 에너지 해상풍력 전력 파트너십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GE의 초대형 풍력 터빈 할리아드 X 핵심 부품 할리아드 X의 핵심 부품인 나셀을 납품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각종 기자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부품 국산화 추진해서 국내 공급망으로 구축할 예정이고 국내 공급망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쪽에서 신규 수주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47% 증가했고요. 수주 규모로 치면 100만, 1000만, 4억 800만 불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양이죠. 2분기에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5억 1300만 불이에요. 예, 5억 1300만 불. 수주가 계속 늘어나죠. 북미는 지금 노후 기기 교체 수요가 지금 대란이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 때문에 당연히 변압기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북미의 이 변압기를 요구하는 고객사 측면에서 납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납기가 보통 0.5,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에서 보통 1년 미만이었는데 이 리드 타임이 증가한다는 건 납기가 장기성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납기에서 지금 2년 납기로 지금 늘어나는 게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에 또 북미에서 이것도 올해예요. 친환경 전력망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북미에 있는 엑셀에너지랑 2,136억의 전력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조금 지루하실까봐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치도록 재밌는 HD 현대 일렉트릭. 재밌는 거 맞으시죠? 네. 2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얼마나 탄탄한 회사냐. 네. 재밌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촬영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신나니까 또 이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다는 분이랑 굉장히 좀 공부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이걸 보신다고 해서 전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청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돼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채널 잘 돼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프라인 강연 서울 말고 진짜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진짜 강연 미치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채널이 빨리 커져야 되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채널이 커져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진짜 다양한 주식 투자 관련된 주식 투자는 삶이니까요. 이 삶 속의 얘기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14%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엑셀 에너지라고 아까 북미에서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하는 회사 이 엑셀 에너지랑 텍사스, 콜로라도, 미네소타 이런 데 구축하는 초고압 아무래도 그냥 변압기보다는 초고압 변압기가 기술 진입 장벽이 있겠죠. 이거를 25년부터 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하는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이게 아마 아까 213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당연히 활성화되고 있죠. 아까 해상풍력 관련돼서 26%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육상풍력은 어느 정도냐? 육상풍력도 20%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광은 성장률이 조금 둔화됐어요. 20%가 안 돼요. 태양광은 10에서 15% 정도 성장합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전기가 있어야죠. 전력이 기본입니다. 전력. 그래서 이 친환경 전력 공급망 구축은 신재생 에너지랑 맞물려서 신규 수주가 당연히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약 3,500만 달러라면 100만, 1000만, 억, 10억, 35억, 네, 35억만 달러라면 지금 이제 7천까지 증가하잖아요. 그럼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2030년까지. 그럼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북미 변압기 시장도 25%가 넘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CAGR로 계산해 보시면, 북미 지역 신규 추이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 요거는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를 참조했습니다. 21년부터 22년에 급격히 늘어나죠. 근데 지금 보시면 22년도 1년치 거를 2분기에 채워놨어요. 이렇게. 이게 보시면 요거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참조했습니다. 22년 1년치 거를 23년 2분기에 이만큼을 벌써 채워놨어요. 자, 여기 보실게요. 중동 지역인데요. 21년에서 22년도로 가파르게 늘어나죠. 근데 23년 2분기에 22년도에 60% 이상이 채워진 거예요. 누적으로. 그럼 당연히 23년도 완결판은 이렇게 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겠죠. 더 커질 거예요. 아마 미국 쪽에서는. 북미 수요는. 그죠? 그 다음에 선박용인데요. 선박용은 조금 더 마진이 좋습니다. 선박용은 22년에 급격하게 늘어났죠. 요 표 보시면 요것도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참조했는데요. 23년도 2분기가 이미 22년도 1년치 거에 이미 절반이 넘었죠, 지금. 이만큼인데 이 절반 넘었잖아요, 지금. 절반은 이미 넘었어요. 그죠? 수주 목표가 연간 연초에 제시한 거는 26.3억 달러였는데 31.9억 달러로 몇 프로가 늘었죠?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간단하죠? 31.9 나누기 26.3 빼기 1. 31.9 나누기 26.3. 네, 21.3%가 늘어났어요. 얼마 늘어났다고요? 21.3%. 불과 1월 달에 제시한 거를 8월 달에 31.9억 달러로 늘려놓은 거예요. 21.3%가 늘어난 거예요.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수주 리드 타임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원래 0.6에서 1년이었는데 6개월에서 1년이었는데 그게 2년으로 늘어났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니까 어떤 점이 좋죠?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 한 주도 없는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수주를 기반으로 빡빡 찍혀요. 근데 그게 빡빡 찍히는데 늘어나면서 빡빡 찍혀요. 줄지도 않아요. 한 번도 역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특정 한 국가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북미 늘어나죠. 중동 늘어나죠. 유럽 늘어나죠. 그것도 다각화돼 있어요. 신규 수요 늘어나죠. 교체 수요 늘어나죠. 그래서 심지어 얘네가 지금 울산에 공장 있는 거 레이아웃 변경해가지고 캐파를 확장하고 있고요. 신공장이라는 거 캐파 증설할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디리스킹 공급망 재조정에 따라 변압기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변압기가 공급하는 업체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선별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가가 개선되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내수하고 수출의 비중이 5:5였는데 이제 수출이 6:4, 이제 7:3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거 신규 수주 금액 보시면요. 이게 바로 반영이 될까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죠. 18년에 100만, 1000만, 억, 10억, 17억, 1800만 달러에서 19년에 18억 달러, 20년에 조금 줄었네요. 15억, 1500만 달러. 근데 21년에 다시 19년 최고치를 갱신하죠. 18억, 5600만 달러. 22년에 와 50% 증가하죠. 29억 6100만 달러. 23년 상반기에 이미 22년도의 절반 이상을 넘었죠. 이미 22년에 29억 6천만 달러였는데 23년 상반기에 20억 2800만 달러예요. 그러면 단순 곱하기 2만 해도 40억 달러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규 수주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아까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말씀드렸는데 이제 초기 시장 단계를 지나서 대형 터빈이나 기술 발전, 단일 프로젝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싸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25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세가 빨라질 거다.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고요. 26년까지는 아까 제가 본 데이터가 맞아요. 26% 성장하다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26년부터 31년까지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0% 이상 성장한다. 2030년까지 최대 50기가와트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50기가와트에 맞는 해상 변전소용 변압기, 기자재, 다른 신규 시장이 당연히 계속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 네옴시티 많이 들어왔잖아요. 중동에서도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탈탄소는 글로벌적인 대의 명제잖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기본이 뭐죠? 가장 먼저 뭘 깔아야 돼?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력기기 수요가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 여기 써놨네요. 미국 변압기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다. 변압기의 리드타임은 0.5년에서 2년까지 증가했어요. 전력기기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IRA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다시 공장,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 다시 미국에 지어. 그게 리쇼어링이잖아요. 리쇼어링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의 전력기기도 미국 못지않게 노후화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친환경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력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AI, 클라우드, 플랫폼, 게임, 이것 때문에 IT 서비스가 엄청 커지니까 IDC, 초대형 전력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네, 2차전지 주가가 많이 빠져서 힘드시더라도, 네, 저는 펀더멘탈의 이슈는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아, 이슈가 하나 딱 있네요. 리튬 가격 빠지는 거. 네, 그거는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 성장은 너무나 명확관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전력수, 아니, 전기차 시장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 전력, 인프라, 이게 원탑이라니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그래서 전력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사이클 자체가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 사이클보다 훨씬 길고 강한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방산업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앞으로 향후도 좋아지는 게 유지될 거다. 2025년 이후에는 이 현대일렉트릭의 수주의 납기, 그중에 장납기, 장기로 수주를 받는, 기존의 6개월짜리 단발 계약에서 1년 계약, 18개월 계약, 2년 계약, 이 장납기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장납기 비중이 43%까지 증가한대요. 굉장히 매출과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수출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미 수출이 6,700억대에서 8,000억대로 늘어나고요. 25년 기준으로 1조 가까이 늘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 중동 수출은 4,500억대에서 5,500억대, 6,700억대로 늘어나죠. 와, 대단하죠. 유럽하고 아시아를 포함한 거는 6,000억대에서 7,000억대, 8,600억대로 늘어나요. 역성장이 하나도 없죠. 북미에서도 성장, 중동에서도 성장, 유럽에서도 성장. 국내는 8,000억대, 9,000억대, 그 작은 국내 시장조차도 25년 기준으로 1조대 시장을 나타내죠. 요거 계산해 볼까요? 북미에서 얼만큼 성장하죠? 어떻게 계산하죠? 성장률? 자, 24년도에 북미에서 얼마 성장하죠? 같이 계산해 보시죠. 8,040억, 43억. 8,043억 나누기 6,718억 빼기 1 하면 약 20% 성장하네요, 북미에서. 중동은 얼마 성장하죠? 중동 24년에 5,534억 나누기 4,574억 빼기 1. 중동에서도 20.9%니까 21% 정도 성장하네요. 유럽하고 아시아 얼마 성장하죠? 7,343억 24년 내년에, 그러면 작년에 6,291억 나누면, 유럽은 성장률이 북미나 중동보다 낮네요. 그래도 17% 성장합니다. 네, 요 밑에는 다올투자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보면 조선 3사,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네, 요런 조선사들의 매출이 25%씩 성장하죠. 그래서 조선양 수주가 꾸준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배에도 전력기기 들어가겠죠. 엄청나게 전력기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자, 요거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분기별 수주가 꾸준히 계속 증가해. 특히 23년 2분기 때 역대 최고 수주를 찍었죠. 대형 수주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샘코 마리타임. 요거는 해상 변전소용 변압기랑 리액터가 반응기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사우디 전력청, 국가도 되게 다양하죠. 사우디, 덴마크, 미국. 사우디
여기도 변압기하고 리액터,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아까 엑셀에너지, 미국의 엑셀에너지도 변압기, 그죠? 금액이 크죠? 100만, 1000만, 억, 1억 6,300만 불.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내년, 이런 게 장기죠. 2년 가까이 되는 물량이죠. 내년 10월까지 미국의 AEP랑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여기랑 배전용 패드 전압기. 이게 미국 전력 이 탑3 엄청 큰 회사거든요. AEP. 요게 여기랑 배전용 패드 전압기를 3,500대. 예. 수주 금액으로 치면 8,600만 불. 예. 8,630만 불. 이렇게 대형 수주 계약이 빵빵 지금 계속 터지고 있죠. 네. 요것도 다울 투자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중동 수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수주가 늘어나니까 선별 수주하고 있어요, 지금. 네옴시티. 네옴시티 관련돼서도 중동 잔고가 6억 3천 달러가 지금 잡힌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는 수주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초강세. 거기다 고마진까지. 그래서 선별 수주하고 있다. 지금 역대 최대 금액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100만, 1000만, 5억 1300만 달러. 그리고 미국은 계속 두 자릿수 이익률을 하고 있다. 잔고만 해도 지금 18억 4천만 달러. 그죠? 여기도 지금 가장 그래프상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계속 꼭대기잖아요. 가격으로 보시면. 중동 마찬가지 계속 꼭대기죠. 519 제일, 예. 중동이 15년에 엄청 좋았네요. 그죠? 근데 17년부터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 근 5년 동안은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미국 두 자릿수 지금 300대에서 300대도 아니죠. 19년, 20년 200대에서 21년에 400대 올라왔고 22년에 700대까지 올라왔다. 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미국에서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요거는 현대일렉트릭 본사 자료인데요. 상반기에 연간 수주 목표를 이미 63.7%를 달성했어. 아까 60% 이상 달성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31억 8,600만 달러를 올렸다니까 수주 목표치를 21%나. 원래는 얼마였죠? 100만, 1000만, 억, 10억. 26억 3,400만 달러에서 상반기에 이미 63.7%를 달성하는 바람에 수주 목표치를 31억 8,600만 달러, 21%나 올렸다고요. 근데 지역별로 엄청 다변화돼 있어요. 국내, 북미, 아시아, 유럽, 중동. 근데 북미에서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북미에서 지금 45.5% 수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 모두 성장해요. 근데 전력기기 쪽에서 역시나 압도적으로 53% 차지하고 있다. 납기도 원래는 6개월에서 1년 단납기 419건에서 지금 25년 이후로는 43.7% 단납기보다 886건 두 배 이상 지금 증가했죠. 43.7%가 25년 이후에 납품하는 2년 동안 매출과 이익이 보증되는 장기 납기로 유지가 되고 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이 HD 현대 일렉트릭 일종의 좀 무거운 중후장대 산업이잖아요. 근데 중후장대 산업이 이렇게 엄청난 교체 수요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이 중후장대 산업에서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있으면 당연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2차전지나 AI나 로봇처럼 핫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올해는 주가가 부진하지만 작년에 굉장한 시세를 분출했거든요. 저는 작년 수주 대비 올해 수주, 작년 매출과 이익 대비 올해 매출과 이익이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성장을 합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북미에서 교체 수요, 신규 수요, 유럽에서 교체 수요, 신규 수요, 중동에서 신규 수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우리 HD 현대 일렉트릭, 우리 효성중공업, 우리 LS 일렉트릭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왜? 선점 효과를 노렸어요. 이미 북미와 유럽에서 공장을 세팅을 다 잘해놓은 거죠. 선점 효과를 누렸죠. 거기다가 경쟁사 많아요. 뭐 넥상스라는 회사도 있고 프리즈마라는 회사도 있고 게임이 안 돼. 왜? 커스터마이징이 잘 안 돼서.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잘 맞추죠. 납기 잘 맞추죠. 레퍼런스. 그래서 국내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이
탑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멘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네, 일본의 강력한 경쟁자죠. 미쯔비시, 그 다음에 GE,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컨터 서비스, 이튼, ABB 너무 잘 아시죠? 스웨덴에. 이런 회사들에 보시면 올해 ABB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5%, 이튼 9%, 지멘스 8.8%, 컨타 11%, 미쯔비시 14.6%, LS 일렉트릭 31%, 이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평균 내보면 9.3%인데 HD 일렉트릭이 올해 24% 성장합니다. 24%.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하죠. 마진 볼게요. 지멘스 높죠. 14.5%. ABB도 높네요. 14.8%. GE 낮죠. 7.7%. 그 다음에 슈나이더. 네, 이게 프랑스 로컬이죠. 17%. 굉장히 높네요. 와. 그 다음에 일본의 미쯔비시 6.4%. 굉장히 낮죠. LS 일렉트릭 8.4% 낮죠. HD 현대 일렉트릭. 마진은 좀 다소 낮아요. 왜냐면 마진이 낮은 게 변압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배전기, 회전기기, 전력기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고마진 제품이 계속 늘어나야지 마진이 개선되겠죠.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마진이 9.2%에서 머무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진이 개선이 됩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ROE 보시면 제너럴 일렉트릭 11%, 슈나이더 21%, 이튼 21%, 지멘스 19%, 다 높죠. 평균 에버리지가 거의 16%가 되네요.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7%고요. 24년도 보면 24년도에 제일 매출 성장률이 높은 게 오 역시 우리 한국 LS 일렉트릭이 16.4% 매출 성장률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HD 현대 일렉트릭 매출 성장률이 24년도에 17%가 나옵니다. 마진이 여기 좋아지죠. 10.5% 마진 나옵니다. 왜? 고마진의 변압기나 제품 믹스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진이 좋아진다. 요거는 블룸버그하고 이베스트 자료를 참고했고요. 미국 유틸리티 캐펙스 투자가 꾸준히 계속 증가합니다. 23년에 최고 찍고 그거보다 요 표 보시면 약간 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24년, 25년에도 역성장 없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건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참조했는데요. 배전이 31%예요. 배전. 네. 그 다음에 어디죠? 두 번째? 신재생 18%. 가스 인프라 17%, 송전 17%, 배전, 송전 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전력기기랑 관련 있죠. 미국 유틸리티가 캐펙스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어요. 원래 상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23년도에 넥스테라 에너지가 171에서 203, 그죠? 포틀랜드 제너럴 일렉트릭이 86, 그죠? 그 다음에 PPL 그룹이 20.3에서 35.4, 그죠? 포틀랜드 제너럴 일렉트릭은 줄었네요. 그죠? 줄이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얼라이언트 에너지는 21에서 57.6, 그죠? 늘리죠. 에버소스 에너지는 43.3에서 11.4, 줄어들었네요. WEC 에너지는 21.6에서 26.8, 늘리고 있죠. 예. 그래서 넥스트에라 에너지, 예. 굉장히 큰 폭으로 늘리고 있고요. 얼라이언트 에너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네, PPL 그룹도 늘리고 있죠. PPL 코퍼레이션도 늘리고 있죠. WEC 에너지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캐펙스 투자 계획을 상향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배전반, 변압기 이런 전력 기기 쪽은 당연히 수주 그 Q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요거는 변압기 자동차 PPI, 제가 PPI 뭐의 약자인지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자동차도 굉장히 견조한데 변압기가 압도적으로 PPI 숫자가 높죠. 대형 변압기 수출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30년 전 텀, 40년 전 텀, 50년 전 텀에 있는 변압기보다 가격을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당연히 가격을 더 비싸게 받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북미시장 매출액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신규 수주도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참고했고요. 자, 여기서 재미난 거. 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포함한 중전기기 업체, 이 전력 인프라기기 업체들이 공장 증설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일본 미쯔비시가 굉장히 큰 경쟁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도 1000억 이하의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아니 신규 수요, 교체 수요는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을 S를 확 줄여버리면, 서플라이를 줄여버리면 당연히 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겠죠. 좋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선진국의 노후 설비 교체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거기다가 중장기 물량, 1년 이상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에너지 전환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신규 수요가 꾸준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근데 그게 장기간 유지된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북미 기계업종 장기 호황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어요. 일부 있었는데 이 전력기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네. 왜냐?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장기간의 설비 투자 위축. 장기간의 설비 투자 위축은 뭐다? 공급 서플라이가 엄청나게 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급자들이 협상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계속 개발된 기존에 그냥 일반 고압 설비였다면 초고압 설비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북미에서 안정화된, 이미 세팅된 거, 선점 효과, 안정화된 생산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플러스 중동하고 관계도 좋은 HD 현대그룹의 계열사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가 매우 크다. 예. 뭐 중국하고 뭐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있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북미에서 안정화된 세팅 효과,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 이미 충분하게 설비 투자를 했고 중동하고 관계도 좋은 HD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HD 현대 일렉트릭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선박용 쪽에도 꾸준히 전력기기가 수요가 나오고 있죠. 대형 LNG 프로젝트랑 중형 쪽에 친환경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선박용 전장 부품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2차전지 관련돼서 공장, 북미하고 유럽에서 엄청나게 신규 캐파가 늘어나죠. 언제까지? 최소 26년까지. 그럼 기본적으로 뭘 깔아야 돼요? 아, 당연히 전력 인프라 깔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북미에서 뭐 많이 짓죠? 중국 견제하려고? 반도체 공장 짓잖아요, 반도체. 상식적으로, 반도체 공장이랑 2차전지 많이 늘어나면 뭐가 필요해? 전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이거는 같이 따라간다. 이 반도체랑 2차전지 같이 따라간다. 실적 증가율 한번 볼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연평균 20%씩 꾸준히 성장하고요. 한 번도 역성장이 없어요. 2조 1000억, 2조 6000억, 3조 1000억, 3조 7000억. 네, 25년에는 거의 매출 한 4조 가까이 찍을 것 같아요. 그죠? 이익도 보시면요. 1330억, 요때 진짜 1200% 이익 증가했고요.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그냥 폭증했죠. 23년도 올해도 영업이익 성장률 보세요. 이렇게 큰 2조 넘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87% 영업이익 성장한다니까요. 최고치 찍는데 2486억, 최고치 찍는데 내년에 3272억. 왜? 신규 수주, 그 다음에 교체 수주 폭증. 다른 게 이게 숫자로 다 찍히는 거예요. 숫자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24년에 연간 영업이익 3천억대 찍을 것 같고요. 내년 25년에는 4천억대. 25년대도 성장률이 안 꺾여 29% 성장이에요. 네. 영업이익률이요? 9%대에서요? 25년에 12%까지 증가합니다. 근데 PER은 14배에서 7배까지 반토막 나요. 그죠? 그럼 한번 네이버 금융에 다 나와 있으니까 현대 일렉트릭도 한번 PEG 값 저희 계산해 볼까요? 이거 PEG 값 계산하는 거 미치도록 재밌는 거 아시죠?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자, 24년도에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이 6,627원이에요. 근데 올해 EPS가 4,827원이니까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계산 다 할 줄 아시죠? 자, 24년도 EPS 6,627원 나누기 23년도 EPS 4,827원, 4,827원 나누면, 와, EPS 성장률이 37.3%예요. 그죠? 그러면 37.3%를 뭐에서 나눠줘야 되죠? 24년도의 PER 10.2. 10.2 나누기 37.3 하면
피지값 0.27 나오네요. 네, 엄청 싸네요. 그죠? 네. 요렇게 HD 현대 일렉트릭도 PG를 구할 수 있다. 여타 관련 기업들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LS 일렉트릭이 있고요. 효성 중공업이 있고 LS 전선 아시아 LS가 있습니다. LS는 지주사니까 빼고 자, LS 일렉트릭하고 효성 중공업 LS 전선 아시아랑 비교해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자, LS까지 지주사까지 포함한 평균값보다도 23년 PR이 낮죠. 여기서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낮은 거는 LS 일렉트릭밖에 없네요. 자, 24년 PR로 보면 효성 중공업이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예. 효성 중공업이 가장 낮고 이익률로 보면 어디가 제일 높죠? 네, HD 현대 일렉트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PER 상대 관련 기업들 비교해 봐도 가장 매력적이에요. 이익률 가장 높죠. 이게 심지어 25년 기준으로 12%까지 올라가죠. 그런데다가 PER 기준으로 24년 10배 미만으로 떨어지죠. 그럼 효성 중공업 다음으로 가장 싸요. 그죠? 그러면 효성 중공업이 더 매력적이면 제가 효성 중공업을 가져갔겠죠. HD 현대 일렉트릭이 효성 중공업보다 더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더 가팔랐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져왔습니다. 자, 재무 구조 한번 볼게요.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2,000억, 2,176억, 2,999억, 약 3,000억까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요. 요거는 신한투자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도 2,000억대에서 3,600억대, 2025년에는 5,935억대의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다. 부채 비율, 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수치 138.06이에요. 올해 179%까지 늘어났다가 138%대까지 떨어지고요. 특히나 저는 순차입금 비율, 네, 순차입금 비율이 100% 미만이죠. 엄청 안정적인 거예요. 36%밖에 안 되고요. 이게 25년에 빵으로 떨어집니다. 네. 재무구조 굉장히 탄탄하다. 최근 한 달 동안 수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내내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지금 미친 듯이 계속 사고 있죠. 요 빨간 거 보이시죠? 계속 사고 있죠. 그죠? 근데 기관은 계속 팔죠. 계속 파는데 그 중에 이 금융투자인 일종의 단타성 물량으로 보시면 돼요. 은행이나 연기금, 투신 다 장기성 물량인데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계속 파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가기가 어렵죠, 사실. 근데 단타 물량, 기관, 금융투자 물량만 계속 샀고요. 최근에 보면 사모펀드에서 최근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좀 장기, 이거 120일 누적이에요, 누적. 120일 누적 순매수 보면 기관은 역시나 또 엄청 팔았죠. 기관 요거 판 거 보세요. 요 놈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네. 345억 팔았네요. 네. 그런데 외국인은 최근에 120일 동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네. 364억. 기간 판 거를요, 조금 더해서 외국인은 계속 더 샀어요. 364억, 네. 순매수했다. 요거는, HD 현대 일렉트릭 일봉 차트인데요. 네, 최근에 62,000원 요 가격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84,000원에서 62,000원까지 빠진 거면 얼마 빠진 거죠? 네, 27% 빠졌어요. 네, 27%.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요 보시면 일단은 이 빠진 데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일봉상에서는 지금 더 안 빠지고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기구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지나 저항에 많이 겹쳐있는 가격대를 제가 그어놨습니다. 네. 62,900원, 71,900원, 76,100원. 네. 그리고 거래량도 사실 많이 줄었어요. 기간 거의 바닥 수준이죠. 그죠? 기간에 지금 누적 보면 거의 바닥이고, 최근에 주가 이렇게 견조하게 올랄 때는 기간이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게 가려면 기간 수급이 좀 들어와야 돼요. 최근에 이렇게 최근이 아니죠. 과거에 이렇게 84,000원까지 주가 땡겼을 때 보면, 기간 수급이 이렇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간 수급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갈 것 같고, 물론 21선을 이탈은 했지만 21선에 지금 걸쳐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요게 맨 밑에 있는 게 121선이고 요 초록색이 61선이다.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저는 시세를 분출하려고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주봉인데요. 주봉에서도 의미 있는 가격대 52,000원, 62,000원, 69,000원, 74,000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꺾였다가 주봉상에서는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거 있고, 이 보시면 이게 재미난 게 이 20일선을 한 번도 이탈을 안 했어요. 주봉상의 20일선, 20주봉이라고 하죠. 20주봉 한 번도 이탈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역시나 추세가 꺾였다가 뭔가 다시 방향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봉상에서는 추세가 좀 약간 꺾였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중장기 이평선은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체 수요.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국가에서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고, 이 교체 수요 덕분에 특히 북미 쪽에서는 원래 기존의 단납기에서 지금 2년 이상의 장기 납기 비중이 43%까지 올라갔다. 그만큼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전지, 반도체, 신재생, 기본적으로 다 전력기기가 세팅이 돼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2차전지, 반도체 북미에서 엄청 공장 늘어나고 유럽에서 공장 엄청 늘어나면 가서 전력기기부터 깔아야 돼. 전기부터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장을 돌리죠.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신재생, 해상풍력 엄청 성장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관련돼서 해상풍력 26% 성장하면 당연히 전력기기 이것도 세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수주가 장기화되고 있고 변압기 없어서 못 판다. 공급이 미쯔비시 포함 경쟁업체들이 아주 소규모 천억대 이상 공장 증설하는 거가 밖에 없다. 그 말은 P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수주가 이미 2분기까지 연간 수주의 몇 프로? 63.7%, 64%를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주 목표도 21%씩 계속 늘리고 있다. 한 번도 매출과 이익에서 역성장 없이 아까 숫자가 찍히는, 그것도 신규 수주가 북미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심지어 중동까지 하잖아요. 지금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중후장대 산업이지만 최소한 2, 3년 동안 지속적인 수주 사이클로 가는데 P와 Q가 모두 동시에 증가하는 국면이고, 아까 밸류에이션 말씀드렸잖아요. 24년 기준으로 P가 10배까지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이랑 비교해도 밸류에이션이 손색이 없다.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14% 들고 있는 엄청나게 탄탄하고 안정적인 회사인데, 단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는 워낙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핫한 트렌드한 산업에 밀려서 주목을 못 받는 부분이 있고, 8월 달에 전력기기 수출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거지, 이거는 당연히 다시 9월, 10월 갈수록 하반기에 수출 데이터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이 HD 현대 일렉트릭은 전력 인프라 쪽에서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관련돼서는 새로운 신규 이슈나 수주가 나오거나 어떤 실적의 변화가 생기면, 아마 이제 7, 8, 9 합산 그 3분기 실적이, 아마 3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 찍을 거예요. 그때 실적 나올 때쯤 한번 다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 상태가 완전 맛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 수요일 HD 현대 일렉트릭 최선을 다해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HD 현대 일렉트릭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핫하고 또 재밌는 엄청나게 좋은 기업, 투자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는 좋은 기업,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을 들고 또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